군관공부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레치 기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켜나가면서도 그들만의 사운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브랜드입니다. 네. 1883년 처음 세상에 나온 그레치는 50-60년대에 걸쳐 최고의 기타리스트 챗 애킨스의 디자인과 감수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할로우바디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면서 조지 해리슨이 컨트리 젠틀맨 모델을 연주하였고 이후 그레츠는 세계 최고의 기타 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화이트 팔콘으로 대표되는 할로우 바디와 듀오 제스로 대표되는 솔리드 바디 기타 모두가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현대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그레치의 다양한 모델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바디 타입별로 한 대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G5230T 일렉트로매틱 젯, G5622T 리미티드 에디션, G5410T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그레치 일렉트릭 기타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각 바디마다 네. 풍겨지는 개성도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 그레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이트 팔콘 모델이긴 하지만 말콤 형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브라이언 세처라든지 그렇죠. 뭐 다양한 뮤지션들이 이 그레치를 선택을 하고 사용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이 됐었고. 이 락앤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레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매력을 갖춘 기타입니다. 오늘 만나본 기타들도 이 그레치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사운드 역시 고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외관과 네. 하지만 화려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그렇죠. 그 멋있는 디자인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세 대의 그레치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셨던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레치 같은 경우는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저도 그레치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말콤 영 뭐 네. 뭐 대표적이죠. 말콤 영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스태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이제 백, 백. 백에서 그쵸? 이제 유키오 고유키가 그 이제 그 변태 그 서점 아저씨가 빌려줬죠. 화이트 팔콘을 네. 그분이 이제 뭐
저기 뭐 기부손도 아니고 지브손 뭐 이런 거 빌려주다가 나중에 잘 치게 되니까 이제 화이트 팔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컬렉션이었죠. 이제 그걸 빌려주면서 이제 자신의 밴드에서 이제 백이라는 밴드에서 이제 연주하게 돼.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기타를 치고 이제 성장하는 어린 세대들한테는 그레치 기타면 좀 누가 익숙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물론 개개인별로 음악을 파고 뭐 여러 밴드들이 쓰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공식 아티스트는 아닙니다만 마테우스 아사토가 자신의 유튜브나 SNS에 이제 그레치 기타를 굉장히 좀 많이 연주하는 것들도 많이 비춰졌었고요. 지금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워십 밴드 CCM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매드웨이라는 기타리스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레치 기타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SNS에다가 최고의 워십 기타다. 뭐 앰비언트 사운드를 뽑아내주는 기타다. 극찬하였습니다. 저도 그레치 기타가 있었어요. 듀오젯이라고. 데이비드 길모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그냥 뻑이 가서 그냥 그 소리에 홀려서 샀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좀 방출하게 되었던 정말 소리가 매력적이지만 또 좀 불편한. 근데 그것이 매력적인. 그렇죠. 오늘도 좀 연주해보면서 느낀 게 그레치는 뭐 이미 로큰롤에서는 뭐 이미 증명했죠. 그죠. 상징적인 게 자신의 포지션을 확실히 로큰롤에서 증명했는데 또 다른 포지션이 이 앰비언트, 워십 밴드, 뭐 CCM 이쪽에서도 또 발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늘도 이제 제가 아까 일부러 좀 더 그런 식으로 톤 메이킹을 해봤는데 역시나 그레치는 그런 워십 사운드라든가 앰비언트 사운드에서 굉장히 좀 빛을 발한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유의 뭔가 쫀쫀한 사운드가 있어요. 그레치 기타만의 그 쫀쫀한 사운드 그 사운드를 잘 느꼈던 시간 같고 저도 뭐 이렇게 이 숟가락을 얹자면은 뭐 존 프루시안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캘리포니아 케이션 그렇죠. 화이트 팔콘을 연주를 했었고 제 주변에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그레치로 유명한 뮤지션이다 하면은 그 신화의 김바다 씨. 김바다 씨가 듀오젯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인상이 깊습니다. 보면은 이 모든 기타리스트 다 멋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 그레치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멋진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